얼마 전에 저희 집이 팔렸습니다. 21억 8천만 원에요. 1985년에 지어진 아파트이니까 지금 이제 거의 40년이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목동에 이사와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 올해까지 목동에 살다가 집이 팔리고 저는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이 전면 무산된 오래된 아파트인 만큼 살면서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10년 이상 산 집인 만큼 집을 떠날 때 기분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이사 가기 전에 짐 정리들을 거의 마무리 지은 뒤에 목동 1단지 아파트 리뷰입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이 팔렸거든요. 지금 마지막으로 21억 8천만 원에 팔린 우리 집 리뷰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집은 아니고 제 부모님 집이지만 어쨌든 저도 이 동네에서 1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물론 목동에 살면서 40년 된 아파트에 살면서 불편한 일들도 참 많고 아쉬운 부분들도 많았지만 지금 10년 넘게 산 집에서 이렇게 이사를 가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기분이 되게 이상하네요. 네, 모르겠어요. 기분이 되게 야리꾸리해. 목동 1단지 아파트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걷고 있는데 이 동네 자체가 나무가 되게 많아. 그리고 저는 맨날 여기를 산책하기도 하고 되게 평화로워요. 아파트 단지 자체가 굉장히 평화롭죠? 어? 제 고양이도 있나? 이 동네가 진짜로 고양이들이 많아서 좋았어. 지금 제가 이사 간 곳은 고양이가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살짝 아쉽긴 한데 아무튼 목동 1단지 아파트의 장점 하나, 고양이들이 많았다. 이렇게 그냥 1층 테라스에서 주민분들이 그냥 자기 땅이니까 거기다가 그냥 고양이 집 같은 거 만들어 두고 상자들 놔두고 막 챙겨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 집 쪽인데 굉장히 동강거리도 넓고 괜찮죠? 그러나 아파트는 살짝 낡았어. 이게 아마 80년대 지어진 아파트일 거예요. 30년이 됐지. 그래서 상당히 낡았는데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낡은 놀이터도 있고 제가 브이로그를 찍을 때 항상 나오는 게 주차난이잖아요. 요즘 주차난 정말 심한데 보시죠. 이미 벌써 부족합니다. 2중, 3중 주차를 해야만 되는 실정이고 아파트들도 보면은 외벽이 낡았죠. 누가 이거를 20억 넘는 아파트라고 보겠어. 자, 그리고 요렇게 1층, 2층, 3층, 4층, 5층짜리 건물이었고요. 걸어가는 길도 운치 있죠? 1층 주민들은 앞에 테라스가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랜만이다. 저는 이미 독립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주일? 2주일 만에 왔는데도 되게 그리운 느낌이다.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없죠.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없습니다. 어우, 시원해. 처참해. 뭐가 처참해? 이 지금 상황이? 어, 아니 근데 가구들을 다 빼니까 되게 넓다. 이 집이 참 좋은 집이라는 걸 내가 그래서 마음에 맞춘 것 같아. 이게 지금 또 굉장한 거잖아 이거. 이게 몇 년 된 거지? 너 돌 때. 와, 지금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은 전화가 될까? 016이야. 내 돌 때면은 30년 좀 안 된 거네. 30년 조금 덜 된 에어컨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여기가 거실입니다. 지금 이사 준비 때문에 좀 더러운데 거실이고 여기가 바로 다이닝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식탁? 식탁 자리. 그리고 바로 이쪽에 주방. 와, 이것도 되게 오래된 거잖아. 이 디오스. 어, 싹 다 정리했네? 다 뺐어. 주방이고 요즘 유행하는 뭐 빌트인 이런 거는 전혀 기대를 할 수가 없고 아일랜드 식탁 이런 거는 전혀 없죠. 그냥 네, 그냥 주방입니다. 아니 보통 다 그냥 주방이지. 요즘 무슨 뭐 아일랜드 다 갖추고 살아? 멋있는 사람들 많더만 집에. 아니 물론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꽤 많아. 아일랜드가 기본이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나는 신축에 대해서 약간 사무침이 있어. 아, 여기도 싹 다 치웠네 지금.
보통 이런 거를 사람들 시켜서 폐거 정리를 하던데 이거 아직 연락이 안 와. 아무한테도 산다고 연락이 안 와. 그냥 주방은 이렇습니다. 어떡할 거 이 간장? 어 이거 가져가야 버려? 되겠다. 아니 가져가야지. 이거 얼마 마시는데 이게 김밥 총 어? 유통기한 아직 남았네. 이게 그거잖아. 김밥 천국의 맛의 비밀. 여기 봤어 이거? 김치 냉장고 있었던 자리? 엄청 더러워. 먼지들 봐. 쥐가 때렸다 나와서 그래. 치유 중이야. 그리고 여기 나름대로 방이 어 이 영상 촬영 중인데 노래 모두에게 자랑하는 거야? 찍고 있는 거야? 어. 그리고 여긴 또 나름대로 복도가 있어요. 여기는 제 방이었습니다. 불 켜지나 이거? 켜지네. 불은 켜지지만 지금 원래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달려있는데 두 개는 나가고 한 개만 틀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오 이 위에 봐봐. 이 위에 벽지들도 다 이게 몇십 년의 이 세월 때문에 이게 습기 때문에 이런 건가? 여기 이제 제 컴퓨터랑 이쪽에 컴퓨터 본체를 놔뒀었고 여기를 전부 다 책으로 쌓았었어요. 그리고 책장이 부족해서 여기다가 책장을 더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은 제 집에 들고 왔는데 여기에다가도 책들을 정리를 해뒀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설치한 건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원래 없었는데 중간에 생겼어. 이 에어컨은. 오 이것도 뭐야? 우와.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쓰러있네요. 이러니까 내가 비염에 시달리지. 그리고 네 요거는 붙박이장. 이쪽에 옷들 넣어뒀었고 여기들은 전부 다 옷들을 넣어뒀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매트가 어이구야. 네, 이걸 지금 펼치면은 여기 속안에 지금 매트를 빼서 없는데 침대가 생겨요. 어 이거 계속 떨어진다. 큰일 났다. 어 됐다. 제 방이 그다지 넓지 않은데 이 침대가 요 정도 짜리까지 있다가 침대를 쓰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딱 접어서 서랍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지금 집이 이거보다 좁더라고. 기분이 시원섭섭해. 안녕 내 방. 그리고 요거는 두꺼비집인데 열 수가 없어. 열 수가 없고 열었다. 엄청나게 그냥 간이로 만들어둔 곳이라서 이거를 다시 끼는 것도 고역이야. 그리고 이제 나름의 복도를 지나서 동생 방. 동생 방도 붙박이 3장이랑 빌트인식 침대는 똑같습니다. 이거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이거. 그리고 아직까지 팔리지 못한 물건들이 많네요. 그리고 요거는 뭐 그냥 이것도 안 팔리나? 요것도 다 그냥 네빙 서비스 같은 걸로 처분해야 되겠죠? 여긴 뭐 딱히 없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뭐 요즘 지어진 신축들은 뭐 공간 활용이 굉장히 잘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런 데 놔두고 살았어. 안녕. 여기는 안방. 아찔하죠 진짜. 이 2022년에는 절대 쓰지 않을 것 같은 이 무언가의 꽃 벽지? 근데 이게 저쪽에는 뭔가 아니야. 그러니까 곰팡이 같은 것 때문에 덮었나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천장들은 다 낡은 흔적들이 있고. 불 켜지나? 불 켜지네. 요즘은 장롱들 안 쓰죠. 이거 처분하기 어떻게 처분하지 이거? 그리고 요것도 내가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팔려고 했는데 진짜 안 팔리더라고. 이거 애물단지야. 먼지 봐. 이런 거 살짝 앤틱하고 요즘 스타일은 아니죠? 나 아직 카메라 켜져 있는데? 아니 좋. 어디다 내려? 아무데나 내려. 이거 버리는 거니까. 와 이거 봐. 이거 뭐야. 태화 옥식기. 옥식기? 스테인레스 공업사. 이거 아직 남아있나? 태화? 진짜 옛날 것도 많다. 나 요번에 그 뭐냐 짐 정리할 때 보니까 진짜 옛날 것들 엄청 많더라고. 여기다 줘. 무거워? 엄청 무거워. 잠깐만. 야 금이야 이게? 금이겠니? 뭐야? 왜 황금빛이야? 그리고 이걸 지금까지 안 쓰고 뭐 했어? 이게 안 쓰고 보관하면 이게 다 그냥 똥 된다니까. 이거 뭐 천년만년
팔 것도 아니고. 이건 또 뭐야? 패셔너블 리빙 테이블웨어. 어? 이건 좀 쓸만한데? 나 이거 가질래. 촌스러운가 이거? 와, 이거 어떡해. 이거 싹 쓸어서 버린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건. 아, 왜 이렇게 냄새나나 했더니 여기 지금 젓갈류들이구나. 아, 요것도 나름 빌트인이네. 이거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 빌트인이 하나 있었는데 열리질 않아. 어, 이거 쓴 적 있어? 나 이거 쓴 기억이 없어. 나 이거 한 10년 동안 쓴 걸 본 적이 없는데? 아, 여기는 저희 집 베란다입니다. 아, 진짜 상당하네요. 진짜 삼성 다맛 김치냉장고. 야, 이거 되는 건가? 전원은 꺼놨나 보네. 물이 흥건하네. 오, 오, 막 흔들려. 얘가 지금 그거잖아. 비스포크의 조상님이잖아. 삼성 다맛. 그리고 바로 옆에는 트롬 DD 인버터 10kg. 얘도 정말 한 10년 이상 쓴 것 같은데 요즘 신축 아파트들이 갖추고 있는 뭐 그런 공간 활용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냥 여기 띡띡 띡띡 끝입니다. 내 방에서도 아, 열리지가 않는데. 왜 안 열리는 건가? 안 열리네. 네, 제 방에도 창문이 있는데 안 열리네요. 이쪽은 베란다입니다. 베란다고 이미 짐들을 다 정리해뒀지만 여기도 세월이 느껴지는 베란다입니다. 이게 왜 안 열려졌지? 이거 열리는데 이거는 연지 한 5년 된 것 같아가지고 딴딴하게 열리질 않아. 여기는 우와, 짐들을 싹 다 정리했는데 여기도 짐이 한가득이었어요. 이게 약간 얇은 벽이라서 이거 그냥 빵빵 치고 들어가면 옆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피벽?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우리 집 주차장. 이제 퇴근 시간이 되기 때문에 슬슬 차들이 들어오는데 벌써부터 아찔을 하죠. 이거 주말 되면은 아예 들어오질 못해 차가. 그럴 정도로 진짜 헬입니다. 저기 저 사이길로도 버스가 하나 다니는데 버스랑 큰 차랑 조금 겹치면 옴짝달싹부터가 20분 동안 막혀 있어요. 참 살기는 좋았습니다. 아, 이거 집값이 어떻게 되려나. 일단 우리가 하락 스타트를 찍어 놓은 것 같긴 한데. 너 뭐야, 다 한 거야? 난 다 했어. 가도 돼? 응, 가도 돼. 내가 앉았던 이 쇼파는 이거 몇 년 된 거야 이거? 이것도 꽤 된 것 같은데? 진짜 아찔하다. 15년 만에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와, 속 안에 우. 아, 나 그리고 또 찍을 거 생각났어. 그래, 저거는 정말 정말 지금 우와, 이게 뭐게요? 저희 집 난방입니다. 야, 21세기를 산 이 시대에 저렇게 허리를 굽혀서 이걸 굽혀서 저쪽에 쭉 가서 난방을 켜야 되는 이 엄청난, 이거 40년 됐나? 40년 됐네. 40년 된 아파트의 난방 방식. 이런 거는 요즘 신축에서는 상상도 못하지. 개인적으로 목동 살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주차와 교통이었습니다. 차가 가장 없을 때에도 정규 주차라인은 항상 모두 꽉 차 있었고 주말이나 밤이 되면 2중, 3중 주차 때문에 어디 급하게 차를 타고 나가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재건축은 언제 될까요? 되긴 할까요? 못 버티고 튕겨져 나온 저희 집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목동처럼 밤길 안전하고 양아치 없고 학구열 높은 동네 몇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동 출신들이 그러하듯 저 또한 불편한 점,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더 많이 안고 목동을 떠나 독립합니다. 지금 편집 시점에서 독립한 지는 꽤 됐는데 얼른 독립함 얼른 집들이 영상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